안녕하세요. 밥 배달해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전화 주시면 따끈따끈 배달해드립니다. 매일 메뉴 바꿔서 해드려요. 네? 잠깐만요. 네. 배달해드릴까요? 사실 우리가 지하에 공장이 있거든요. 한 50명 정도 되는데. 배달해드릴까요? 배달이 아니라 그 야간 근무자를 위해 밥을 해줄 수 있나 해서요. 주방시설 돼 있고 보조 아주머니도 한 분 계시고요. 여기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밤에 출근해서 해줄 수 있으신지. 네, 할게요. 언제부터요? 넘어져. 제주도 귤 넣고 만든 과자래. 동료들하고 나눠 먹어. 고마워, 오빠. 잘 먹을게. 제주도는 재밌었어? 그냥 너 생각났지, 뭐. 간다. 그냥? 재수 씨 강아지 부럽다 그랬지. 너도 강아지 한 마리 키워. 간다. 가자. 왜 저렇게 웃으십니까, 이제? 모르겠다. 왜 웃는지. 저거 한예슬이지? 뭐 하는 거냐, 길에서? 좀만 깎아주세요. 네? 가수하겠다는 후배한테 거저주고 싶지만 내가 사정이 딱해서 5만 원만 깎아줄게요. 고맙습니다. 아, 저 계좌번호가 혹시... 한예슬. 아, 회장님. 뭐하냐? 중고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, 회장님. 아버님께서 뇌경색으로 수술하셔가지고 병원비 때문에. 가수 되겠다고 몸부림치던 놈이 악기까지 팔면 어쩌려고. 몇 분 되지도 않는 거. 팔지 마라. 회장님,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죄송합니다. 내가 안 팝니다. 죄송해요.